와, 진짜? K수환이 진짜 감성 1도 없는 캠퍼라고. 와, 제가 요번에 한번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K수환이 진짜 감성이 1도 없는지. 감성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지금 흥분한 상태인데, 이날 아쉽게도 마이크 접촉이 안 좋아가지고 소리가 왔다갔다 해요. 그래도 이렇게 찍어놓은 컨텐츠 포기할 수 없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자, K수환 감성 캠핑 지수 점수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보세요. 카키색, 카키색. 아우, 이쁘지 않나요? 요즘 캠핑 트렌드 컬러가 카키색이잖아요. 자, 요런 카키색 손목시계 감성지수 쑥 올려주는 아이템 아니겠습니까? 캠퍼의 느낌 물씬 나지 않나요? 최근에 저희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이미 보셨겠지만 저 보십시오. 큐브로 된 이쁜 버너 감성지수 3점 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점밖에 안 돼? 조금 너무 더, 짠데? 조금 더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 정도면 10점은 더 해도 되지 않나? 10점까지 네, 좋습니다. 10점. 네, 선조님 10점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1년 기다려서 산 건데. 네, 알겠습니다. 10점. 네, 업됐습니다. 밀리터리. 예? 예? 캠핑 필수품이죠. 예? 감성. 예? 또 올라갑니다. 예? 겨울 시절을 또 맞춰가지고, 요런 또 신발. 예? 감성 또 올라가죠. 올라가죠. 시작부터 완전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K수환이 감성지수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준 이상입니다. 너무 이것도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K수환이 감성지수 어마어마합니다.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이, 오래돼가지고 이게 좀 벌어졌어요. 아하이 참. 그런데 양말이 할아버지 양말을 신고 예쁘지 않나요? 그러나 예. 이게 이렇게 보여도 할아버지 양말 같지만 미츠코 런던 브랜드 있는 거예요. 브랜드가 또 의도하지 않게 감성 지수 조금 하락하는 조짐도 좀 보이는데 괜찮습니다. 아직 준비되어 있는 감성 용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으니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초반에 좀 전부 깎이는 거 괜찮습니다. 네, 좀 보여드릴게요. 감성지수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다시금 감성지수 올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바로 없죠? 이런 이 거. 깜찍하고 귀엽고 이쁜 스마트폰 TV 너무 이쁘죠? 아우, 얼마 전에 영상 올릴 때이 스마트폰 TV가 나왔는데 아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일단 이쁘기도 이쁘지만 이렇게 세팅을 해서 유튜브 영상을 보면요, 아우, 몰입도가 끝내줍니다. 캠핑용품 옆에다가 딱 놔두면요, 아우, 감성 뿜뿜이죠. 요번에 새로 장만한 캔들 홀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완전 에메랄드 보석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와, 요번에 또 추가했잖아요.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예 마치 주술이라도 부려야 될것 같은 예 캠핑 랜턴입니다. 태양열로 충전되는 캠핑 랜턴인데 요거 불 들어오면 마치 두칠장처럼 이쁩니다. 그리고 캔들 홀더가 또 하나 더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또 이거. 또 이거 에디슨 전구. 네? 요거, 요거, 요거. 아. 네. 저기 불 들어왔어. 야, 끄니까. 저기 불 들어오죠. 이쁘다. 이쁘죠. 아, 잠깐만요. 난로 불 좀 조절하고요. 지금 너무 뜨거워가지고요. 이 장갑, 감성 지수, 좀 떨어지네요, 솔직히. 예. 그리고 손가락에 빵꾸까지 났습니다. 아유, 이런. 그리고 최근에 감성 지수를 올려준 이쁜 양념통. 예. 이게 원래는 양념통이 4개인데요. 아쉽게 하나를 깨먹어가지고 지금 3개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 이뻐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양념통과 더불어 최근에 커피 맛을 상승시켜준 우드로 된 티스푼. 커피 맛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장박 준비하면서 준비한 아이템인데 행거
우드 프레임으로 된 행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일단 공간을 많이 차지 안 하고 너무 이뻐요. 만족스러웠던 행거. 예, 감성지수 올려주기에 충분하죠. 이것도 추가해줘, 감성지수. 오. 예쁘지 아. 않아? 아, 감성지수 올라가죠. 일단 아이보리에다가 따뜻한 그 감성이 느껴집니다. 예, 좋습니다.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쓰시는 스탠리 피크닉 박스. 예, 요거 저희들도 유용하게 쓰고 있고요. 그런데 저기 떨어뜨려가지고 찍혀가지고 아 속상합니다. 볼 때마다. 아, 그래도 너무 이뻐요. 응? 어? 맨들맨들하죠. 밥솥입니다. 밥솥. 약간 좀 표정이라든지 이런 게 어? 이런 표정이긴 하지만 아, 돼지 같기도 하고 콧구멍 두 개 있고 입 어? 약간 그런 느낌 같기도 한데 가죽곰입니다. 아 가죽곰. 가죽곰. 자 근데 이게 알고 보면 플라스틱. 자 이게 그거잖아. 리미티드 에디션. 감성지수 올라가지. 왜냐면 리미티드 에디션이거든. 우리 엄청 잘 쓰고 있잖아 이거. 그렇지. 자 여러분들 지금 감성 때문에 놀라시고 계실 것 같은데 조금 쉬시라고. 충격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 쉬시라고 저희들 그거 하나 까먹겠습니다. 선주님. 아, 또 이게 나오네. 나오네. 우드 접시. 어, 그 작은 것도 보내주세요. 어, 조금 쉬려고 했더만. 이런 것들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주님 이거 얘기 안 하면 또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 예. 이거 심사숙고해서 고른 아이보리색. 화이트라고 해야 되나? 화이트, 화이트. 어, 크림색. 어, 크림색의 이거 아이스박스. 에이, 감성 확 끌어올리잖아요. 예전에 그 저희들 아이스박스 기억나시나요 혹시? 알록달록한 거. 쿠키에서 갈아탄 지 몇 달 됐어요. 노르디스크. 예, 지금 스티커도 노르디스크 붙어져 있고 스티커지만. 그리고 이거 이것도. 그리고 깔끔한 쿨러 스탠드도 아이스박스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죠. 그리고 K수환이 판매하고 있는 빅앤드 폴팅 박스. 위에는 상판으로 되어 있고요. 아래쪽은 또 멋지게 우드 스탠드가 있죠. 찐 구독자님이라면 다 알고 있는 K수환 굿즈 후드 앞쪽 가슴 쪽하고 뒤쪽에 K수환 유튜브 채널 로고가 딱 하고 박혀 있습니다. 저하고 선주님은 이 K수환 후드를 유니폼처럼 입고 다니고 있죠. 혹한의 날씨를 견딜 이 아이템은 혹시 어떤가요? 군밤이라도 팔러 가야 될 것 같은 아이템이지만 겨울엔 따뜻하니 너무 좋겠죠. 캠퍼라면 누구나 들고 다닌다는 스탠리 워터저그 그리고 워터저그 우드 스탠드 감성지수 조금 더 올려볼게요. 다이소에서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었던 가죽 감성의 휴지거리 프레임은 또 우드예요. 자 이렇게 소소한 아이템으로 감성지수 또 조금 올려볼게요. 그리고 이쯤에서 캠핑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템인 텐트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죠. 솔직히 이 텐트를 구입한 지 너무 오래돼서 컬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옛날 감성입니다. 그래서 텐트는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데 전체적인 컬러 톤이라든지 트렌드로 봤을 때는 좀 아쉬운 게 사실이죠. 냉정하게 감성지수 평가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한 달 전쯤에 코베야 신형 텐트를 예약을 걸어놨었는데 찾으러 오라고 전화가 왔네요. 예예예 예, 예. 새롭게 장만한 코베아 텐트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K수환 트레이드 마크죠. 오래된 자동차 감성 1도 없다는 그분께서 엄청 오래된 트라지 XG 타고 다니는 K수환님 이렇게 글을 또 두셨더라고요. 겨울 되면 시동이 안 걸릴까 노심초사하면서 지금 이제 끌고 다니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가 자가로 붓 가지고 페인트 칠해가지고 깔끔하게 또 옷을 갈아입긴 했습니다. 일단은 당분간은 계속 이제 트라저로 조금 움직이고 조만간 어쨌든 지금은 어쨌든 트라저니까 인정하겠습니다. 엄청 화려합니다. 엄청 화려해요. 컬러 보세요. 아, 끝장납니다.
꽃무늬? 예? 어? 장모님이 주신 이 이불을 저희가 캠핑 이불로 쓰고 있죠. 예, 오래됐어요. 얼마나 따뜻한데. 예. 뿜뿜뿜. 뿜뿜.